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예. 요즘 시대에 비혼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지. 많거든요. 어. 제가 여쭤볼 거는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의 팔자가 따로 있나요? 팔자가 이제 따로 있다기보다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이제 지금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독특해. 왜 그러냐? 신임이 강한 사람이고 뚜렷한 사람인데 주장이 이제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나이는 갖다 이 먹어가면서 왜 결혼 안 해? 능력이 있는데 능력자거든. 능력이 있는데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거야. 응? 내가 벌어서 사업을 해가지고 사회봉사. 특히 이제 이 사회봉사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주관이 뚜렷해. 내 가족 살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불쌍한 사람 사회에 내가 죽으면 사회 반환을 한다 이거야. 그럼 왜 그러냐 아깝게 그랬더니 식구들 살릴 만큼 살려주고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합니다. 싫다는 거야. 간섭받는 게 싫은 거야. 이런 사람들은 뭐여 성격상 강한 사람들이거든. 누구한테 구애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막 참견하고 이런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는 독립을 해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지. 그러나 단이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뭐여 자기만을 알아. 내 주장을 아주 뚜렷하게 내세운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그래갖고 나 혼자 이제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을 다 하고 도와주고 싶으면 다 도와주고 사회 반환하려면 반환을 하고 그러면서 산다는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못해. 못하고 이제 특히 어떤 사람들이 더 그러냐면은 이제 이 주변에 이제 이 부부간에 만나서 자기 이제 지인들을 봤을 적에 잘 살고 있으면 괜찮은데 못 살고 그런 걸 많이 보잖아. 그러면 왜 저렇게 사나? 거기에 더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는 거지.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내 꿈이 많은 사람. 내 꿈을 이룰 거야. 그러면 내 꿈을 이루면서 독신 생활을 하면서 나쁜 거는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현명하다고 볼 수도 있어. 근데 인간사 태어나가지고 가정이라는 걸 못 꾸미고 사는 게 뭐 우리 애 같다 뭐 나이 먹었으니까 그래도 가정을 꾸며지 되지 않냐 이러는데 그 사람 얘기는 우리하고 차원이 틀리더라고. 딴 세계인 거야. 응? 왜 그러냐? 내가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쓰고 봉사하고 가면은 이름 날리지 않냐. 그 말도 맞는 얘기야. 근데 그것도 타고나야지 돼. 성격상 타고나야지 하는 것이지 타고나지 않으면은 못하거든.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이 공통점을 본다고 하면은 뭐 사회에다 반환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내 몸 하나 희생을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뭔가를 남기고 가야지 되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면도 있어.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 그 사람들대로의 능력이고 생활이니까 그거 갖고 뭐 탓할 거는 없는데 혼자 이렇게 살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상담하는 사람도 결혼을 하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 많이 그래. 친구 삼아서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이런 건 있지만은 나는 죽어도 자식 낳고 뭐하고 그 어떠한 이제 틀에 박히지 않겠다는 얘기지. 나 혼자 이제 자유자재 다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능력은 있거든. 대부분 같은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없어서 막 이렇게 혼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 중에는 또 집안이 너무 힘들고 가난하니까 식구들을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때를 놓쳐갖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이제 혼자 살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하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나쁘다고는 안 봐. 그 사람들에 갖다 생활이니까, 그치? 네. 그니까 식구들이 다 포기했다 그러더라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야, 참, 우리 딸은 이러는데, 응? 그 머리 좋고 그러면 좋은 사람이 있는데도
본인이 안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속상하다 그러니까 이젠 포기하세요. 이 딸은 딸의 삶입니다. 응? 그러면은 자기가 벌어서 식구들 갖다 해서 주고 자기는 뭐야 이 다음에 복지사에다 다 갖다 넘기고 줄 거라 자기는 아주 돈 버는 거는 그럴 거라고 부모한테 선을 긋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는 야속하지 그치? 돈 벌어서 이 동기가 형제 부모 좋으면 좋은데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떻게 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독신으로 갖다 사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진짜 이 그런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지. 존경하고 싶어 진짜. 결단성이 강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주장이 뚜렷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독신주의자로 이제 산다고 이제 많이 그러는데 어쨌든 인생 뭐 한번 갔다 태어나서 갈치게 멋지게 살다 가면 좋지 뭐. 그러니까 어쨌든 뭐 혼자 사신다 그래도 제가 이제 꼭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 건강 생각하시고 뭐 놀러도 다니고 아깝잖아 놀러도 다니고 좋은 구경 많이 하면서 그리고 이제 좋은 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학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